인피니트는 연애 금지예요? 저희는 사실 딱 연애 금지라기보다 그러면 예. 데뷔 후에 연애를 해봤다? 안 해봤다? 저요? 아. 휴대폰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 후에 연애를 해봤다? 아, 저희는 사실 휴대폰을 뺏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봤다? 아니다 휴대폰을 뺏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 아니 그러면 7명 전원이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단 말씀이세요? 설마. 아니 그냥 저희는 휴대폰을 뺏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 뭐 무슨 말이에요? 애쓰러지겠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회사에 뭐 힙합 가수들이 있었고 넬 형들 뭐 락 그룹이 있고 그래서 마인드가 묶어두고 핸드폰 뺏고 검사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자유로웠다 그래서 질펄했다 끈적끈적했다. 아,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멤버들이 알아서 하니까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인피니트. 예. 네. 야심차게 나온 솔로 앨범이 네 폭삭 망했죠. 언제 나왔었어? 그 오죽하면 팬들이 검색어에 그 성규 솔로 망함이라고 치지도 눌러보지도 마세요. 검색 순위 올라가요라고 저도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규라고 치니까 성규 솔로 망함이 검색 영화 검색어 있더라고요. 영화 검색에 폭삭도 있다고. 폭망도. 예. 아니다. 마이킹이랍니다. 마이킹 같지 않나요?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사실 앨범 제 명반이에요. 명반. 저 명으로 가는 것만. 앨범은 사실 정말로. 굉장히 잘 만들었던 앨범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또 인피니트 H 예, 잘 됐죠 잘 됐어요 그 친구들이 둘이 나왔는데 예. 저보다 잘 됐어요 사실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인데 그렇죠. 인피니트 H라는 저희 유닛이 나왔을 때 네. 인피니트 H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피니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던 거고 저는 사실 그냥 김성규로 나왔어요 원래는 인피니트 성규로 나왔다가 저희 회사에서 회의를 해서 네가 앞으로 음악 생활을 하는데 너의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제 이름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인피니트는 아는데 성규는 모르는 거죠 거기다 김성규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되게 서러운 게 L이 이 드라마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해서 사장님이랑 술을 먹고 있길래 제가 가서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엔 너무 고맙다 자기 힘도 아주 너무 고맙다 이러다가 술이 취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근데 나는 그래도 좋은 게 형도 망했으니까 이런 말을 아 방송에서 그런 거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나는 진짜 약간 위로해 주러 갔는데 데미지 약간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응수하기도 좀 그렇잖아 얘도 지금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내가 여기서 탁 쏴붙이기도 그렇고 형인데 그만하면 가만히 있으려 그랬는데 계속 말하는 거야 뭐 정확한 순위까지 막 얘기하면서 아 어디서는 몇 위, 어디서 몇 위 L도 봤고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순간 저도 욱해서 드라마 너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그 다음날 해장하면서 풀었어요